Hola, hola, buenos días, buenas tardes. Oh, buenas noches. ¿Qué tal? ¿Cómo están? 네, 안녕하세요. 미라솔 스페인어 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전속력으로,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,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, 그죠? 재빨리 이런 느낌 정도로 해석이 되는 표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 우리 표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. A toda velocidad. 한 번 더. A toda velocidad. 여러분들 읽어주세요. Muy bien. 자, velocidad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속력, 속도라는 단어입니다. 근데 이제 어떤 속도예요? A toda, toda, toda. 그러니까 모든 속력이니까 전속력이 되는 거죠. 뭔가 이 단어를 보면은 뭐 달리기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떠올리시는 이미지들이 많겠지만 물론 이제 그때에도 많이 쓸 수 있죠. 뭐 전속력으로 달렸다, 운전했다 뭐 이렇게.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. 우리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. 첫 번째, salí de la oficina a toda velocidad. 한 번 더, salí de la oficina a toda velocidad. 여러분들 읽어주세요. Muy bien. 자, 예를 들어 뭐 사무실 분위기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내가 저녁에 집에 놓고 온 삼겹살 이게 떠올랐어요. 그래서 막 재빨리 빠른 속도로 퇴근을 했다. 사무실에서 막 나왔다. 이런 표현을 할 때에도 쓸 수 있다는 거죠. Salí de la oficina. 말 그대로 사무실에서 나왔다라는 뜻인데요. 대부분의 경우 퇴근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많이 쓰이죠. 근데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a toda velocidad. 엄청 빠르게 빛의 속도로 왔다 이런 느낌이죠. 자, 두 번째, el pueblo está creciendo a toda velocidad. 한 번 더, el pueblo está creciendo a toda velocidad. 여러분들 읽어주세요. Bien, 잘 읽으셨어요. 사람뿐만 아니라 어때요? El pueblo, 마을이죠. 마을이 está creciendo, 크고 있어요. 성장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어떻게요? A toda velocidad. 막 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. 이런 표현으로 써봤네요. 자, 오늘의 표현이요. 전속력으로 막 빠르게, 그죠? 재빨리 이런 뉘앙스로 쓸 수 있었습니다. A toda velocidad. 기억해 주시고요. 우리는 다음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날게요. Nos vemos. Chao, chao.